저랑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저랑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초저녁이었었거든요. 갑자기 잘 걸어가시다가 해가 좀 어두워지니까 그 까치발을 들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빠르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왜 이렇게 걷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어두워 밤 이렇게 밤길이 어두워지면은 자기가 뭘 밟을지 몰라서 약간 어두워둑해 보이는 거는 막 걸을 수가 없대요. 이상한데요. 근데 그게 어두워지니까 클럽 본능상 하는 거예요? 클럽에서 막, 오, 스텝 밟던 그 느낌. 그런 게 아, 맞나? 그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성 본능이 일으켰어요. 그래요? 아니, 까당까당 자꾸 넘어지면 취했나? 아, 업어주고 느껴지고요. 싶었다니까요, 정말로. 그런 게 있나 약간 막 보네요. 이렇게 가는 무슨 게, 이상한데? 아, 이게 가는 게 귀여웠었거든요. 알겠습니다. 10년 전이구나. 이특신 그럼 여자분이 이렇게 음식을 해다 줬는데, 정말 너무 맛이 없어요. 진짜 평상시에 싫어했던 맛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하나는 맛있게 먹고,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내가 집에 가서 꼭다 먹을게. 집에 가서. 아니, 오빠, 난 오빠가 지금 여기서 다 먹는 거 보고 싶은데. 집에 가서 너 생각하면서 하나씩 먹을래. 저 같으면 이렇게. 자, 오빠 먹읍시다. 자, 자기도 한 입. 자, 오빠 한 입. 자, 자기 한 입. 이렇게. 알겠죠, 뭐. 아, 느끼해라. 여기 맛이 없구나, 라는 걸. 내가 그래서 보호본을 많이 일으키잖아. 뭘또 이특신이에요. 이특신은 다리도 얇고, 피부. 애기 피부요? 피부 고와요. 다리 가늘고. 약간 좀 그냥 비비실 듯한. 약간 요런 느낌은 우리 샤이니, 태민씨. 태민이라든지. 보면은 아직까지도 애기 같아요. 정말로 얼마 전에 또 연습실에 그 저희 안무 연습하는데 형들 하는 거 한번 봐도 돼요? 하면서 어서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예. 야, 아직도 이게 애기 같더라고요. 네, 형들 멋있어요. 그래서, 은혜씨가, 야, 그럼 비즈니스 멘트 하지 마. 시원하다고. 솔직하게 라디오에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요즘 들어서, 네. 오늘도 스케줄 오는 차에서도 그렇고, 네. 노래나 이렇게 옛날 생각들 이렇게 하면은 눈물이 그렇게 나요. 요새 예. 맞아요. 은혁 씨 뒷자리에 앉아서 모르죠? 네? 모르잖아. 제가 앞자리에 앉잖아요. 네. 저번에 라디오 끝나고도 그렇고 오늘도 갑자기 또 날씨 추워졌잖아요. 네. 여기 창밖을 보면서 오는데 눈물이 계속 나. 저도 근데 그 마음 알것 아, 알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새 가끔씩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항상 여기 라디오 오면서 노래를 이제 MP3에서 꽂아서 틀어요. 근데 저희 이제 발매되는 앨범 중에 려욱 씨의 또 솔로곡이 있어요. 봄날이란 노래. 그 노래 들으면 정말 눈물 납니다. 저희끼리 막 눈물 흘린 적도 있어요. 저는 그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요. 이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것 이제 날이 좀 약간 좀 쌀쌀했다, 밤되면 맞다 쌀쌀했다 보니까.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우리 신민정 씨는 우산 있으면서 우산 없다고 비 잔뜩 맞아서 강아지 눈망울로 쳐다볼 때 아, 귀엽죠. 모성분이 일어나죠.